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보니까 가슴이 쿵쿵쿵 뛰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잘했다고 우리 잘했다는 박수로 세 번 힘있게 쳐볼까요? 옆 친구 바라보고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와우, 너무너무 아직도 잘했다는 박수가 인색한 친구가 있나 본데 인색하지 않게 오른쪽이 한번 왼쪽이 한번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협회 소재길 목사님이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소재길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쁘게 인사하는데 차렷 경례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목사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합니다. 작년 2022년도 어린이 단세 강사님들을 한번 볼까요? 강사님들을 보면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작년에 나와 있는 강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작년에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왜 안 보였지?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 2022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목사님이 다섯 번째 날 나오는 날인데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작년에 목사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무슨 일이었죠?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목사님이 밤새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을 맞이하는데 그날 주일날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주일날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해본 결과 바로 수술합시다. 그래서 배를 열고 수술을 했더니 글쎄 장이 구멍이 생겼다고 하고 몸속에 암이 생겼는데 대장암 4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수술을 하고 변을 보지 못하고 장루를 옆에다 달아놓고 변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 12번을 10개월 동안 마치고 지난 10월달 보건수술을 깨끗이 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저 역시 여러분 앞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중3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를 갔는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저 혼자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 안에를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를 구경했어요.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춥지만 밖에서 예배를 보는데 행복했어요. 그런데 안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보았는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와서 저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한 30명쯤 있는데 얘들아 우리 수건 돌리기 하자 하면서 동그랗게 앉혀놓고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 뒤에다가 수건을 자꾸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뛰고 뛰고 하면서 금방 정이 들고 금방 교회가 좋아지면서 중3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어린이들과 지금까지 함께하는 어린이 전도자, 어린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쓰셔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목사님이 몸이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셈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의사는 6개월 살면 많이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도 10년, 30년, 40년 앞으로 하나님의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난 10월 달부터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마친 후에 놀이터로 나가고 학교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파라솔을 지어놓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친구들에게 먹거리를 주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따라해볼까요? 어린 시절에 한 번 이상 복음을 들려주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 이상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드는 것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거든요. 이건 지지난주에 만났던 아이들이에요.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우리 다니엘 키즈 친구들은 오늘 저와 함께 다니엘 키즈답게 따라 볼까요? 말씀, 기도, 찬양. 다니엘 키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다니엘 키즈는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고 다니엘 키즈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리듬을 칠 때는 어깨를 흔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 아멘 아멘 해볼까요?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사님이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하는데 아멘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해요. 오늘 많은 선물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 기도, 찬양. 이제 연습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니엘 키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를 내밀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마지막 말기 찬 할 때 하나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똑같은 동작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해볼 수 있겠죠? 연습입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의 퀴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준비됐나요? 말기 찬!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하는 친구는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집중을 위해서 연습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다니엘 키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기찬! 예, 기도 동작을 안 하고 말씀이나 찬양을 한 친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해볼 거예요. 모두 일어나서 이제 진짜 목사님과 똑같은 동작을 한 사람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목사님과 똑같은 동작을 한 친구는 정직하게 앉아주는 거예요. 좋아요. 준비됐나요?
이제 집중 힌트가 가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시작을 해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잠 잘 자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새날을 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과 똑같은 이 동작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힌트를 주었어요. 준비됐나요? 다니엘의 퀴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게 됩니다. 말기찬! 목사님을 못 믿고 기도소는 한 친구들은 앉아야 돼요. 한 명도 없죠. 기도소는 앉아줘야 돼요. 기도소는 앉아주세요. 목사님이 힌트를 주었어요. 좋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이번에 힌트. 이번에는 기도손을 내밀지 않을 거예요. 기도손을 내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할지 알겠죠? 똑똑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다니엘 퀴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데 말, 기, 찬할 때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힌트를 줬어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준비됐나요? 다니엘 퀴즈는 말, 기, 찬! 손든 친구 앉아주세요. 당연히 기도손하고 있으면 괜찮죠. 당연히 기도손하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친구는 이제 마지막은 아무거라도 할 거예요. 이제 아무거라도 말씀, 기도, 찬양 아무거라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힌트를 줬으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서 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니엘 퀴즈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 기참. 대단합니다. 한 번만 더. 너무너무 잘해요. 한 번만 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집중력 최고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 퀴즈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게 됩니다. 말, 기, 찬! 네! 모두에게 박수! 앉아주세요. 와우, 정말 오늘 현장에 있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그곳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17번째 17일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힘찬 함성으로 하나님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성경은 하면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외쳐볼까요? 성경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바로 마태복음 19장 25,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친구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집안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따라해볼까?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셈법, 놀라운 하나님의 셈법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크게 두 글자로 무슨 약이라고 하죠?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책은 뭐라고 하죠?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앞에는 뭐라고요? 구약. 뒤에는 신약. 와우.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는데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삼구, 삼구, 삼구 27이 맞나?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삼구, 삼구, 39는 구약, 27은 신약. 다 같이 외쳐. 3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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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크게 나와야 돼. 27은 27은 39는 구약, 27은 신약.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39 더하기 27은 39 더하기 27은 66. 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39권, 27권 모두 합하니 몇 권? 66권. 오늘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말하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 누가 구원 받느냐고요? 제자들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줘. 공부 잘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셔.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보면서 이제 빼기를 해볼까요? 빼기. 자, 목사님이 죄를 하면 여러분은 빼자라고 해야 됩니다. 자, 죄를 빼자. 다시 한번, 죄를 빼자. 빼기를 하는 거, 빼기. 자, 우리 친구들 산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친구들,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지금 성경을 한번 딱 보세요. 성경책을. 와, 성경책을 혹시 가져온 친구 중에 네 있으면 오늘 시편 66편 18절 목사님이 말씀하면 성경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 하면 이 말씀을 옆구리에 차는 거예요. 말씀. 칼 하면 성경을 칼처럼 쫙 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말씀입니다. 자, 말씀. 칼.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시편 66편 18절을 가장 빨리 찾는 친구가, 이 앞으로 한 명만 나와서 맨 빨리 나온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말씀. 다 같이 말씀. 말씀을 같이 외치는 거예요. 말씀. 같이 말씀을 하는 말씀. 칼. 네, 시편 66편 18절을 찾아 친구는 나와서 이제 읽어줄 거예요. 누가? 오, 예, 우리 친구 좋아요. 자, 우리 친구 몇 학년 누구예요? 4학년 최주아요. 4학년 최주아 친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찾았네요. 네, 시편 66편 화면에 나오죠. 시편 66편 1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보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친구는 하나님 말씀 정말 좋아해요? 네. 와우, 너무너무 우리 친구에게 멋진 수고해서 핫팩을 예, 아주 10시간 가는 아주 좋은 자리에서 우리 친구야 선물을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줘야 되지. 친구야 선물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그런 친구가 다니엘 키즈예요. 화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무엇을 빼야 되니 다 같이 한번 크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가 상했으면 이를 빼야 되나요? 안 빼야 되나요? 이를 빼지 않으면 다른 이가 상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가 충치가 있다든지 이가 썩었다면 반드시 빼내야 돼요. 아프지만 이를 빼지 않으면 다른 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때였어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빌라도는 조용! 이 자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앞에 데려왔는가? 이 자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낱낱이 말해보라. 나는 이 자의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외쳤어요.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감옥에 가두시오.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죽이세요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조용! 왜 그러나? 왜? 이 자의 잘못이 없는데 왜? 빌라도 총독은 외쳤지만 군중들의 소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말을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는 결정을 한 판사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재판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판사예요.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빌라도가 군중들의 소리대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를, 죄를 지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갈보리 언덕에 양쪽 죄수들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은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을 못하는, 그러니까 가짜 짝퉁. 내려와봐 예수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향하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몰라요.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양쪽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날 살려봐. 날 내려줘봐.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날 구해줘봐. 진짜면 가짜지. 가짜지. 진짜면 나를 내려봐. 나를 풀어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말해요. 야 인마, 너나 나나 우리는 살인범이야.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지은 죄를 안 지은 분이야. 너나 나나 살인자야. 너나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인마.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분이 누군지 몰라?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빼주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제가 못된 짓을 했거든요. 예수님 저의 죄를 빼주세요. 저의 죄를 빼주세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죄를 빼달라고 하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죄를 도요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면 내려와봐. 네가.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죄를 도하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죄를 빼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빼겠나요? 도하겠나요? 죄를 네. 여러분 크게 죄를 죄를 빼자. 다시 한번 죄를 빼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쪽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빼주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 친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뺄 수 있다고 믿는 친구만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라고 했죠? 정말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빼주신 것을 믿어요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 첫 번째, 죄를 빼자!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 첫 번째, 죄를 빼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빼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빼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어깨 동무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어깨 동무하고 우리는 모두 죄를 빼버리자. 죄를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오.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세요. 아멘.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가슴 앞에 두 손 모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외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아멘. 흰색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빼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말로 빼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 앞에 제가 1분 동안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욕한 거, 미워한 거, 엄마 아빠에게 대드는 거, 삐지는 거, 동생 때리고 괴롭히는 거, 언니 오빠 누나 향해 대들어대는 거,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빼주세요. 저의 죄를 없애주세요.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셔서 새로워진 경험을 한 친구 한 명만 나와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말하고 싶어요. 네, 누가 나올까요? 예,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 한번 나올까요? 우리 여자친구, 안경 쓴 친구. 어우,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빼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빼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해졌어요. 이 믿음을 우리 친구가 한번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서 올라와 보세요. 와, 우리 친구가 특별한 강아지 모자를 쓰고 이리 와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용기 있는 친구죠. 자, 몇 학년 누구죠? 5학년 이혜원이요. 5학년 이혜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학년 때? 3학년, 4학년? 3학년 한 2년 전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며칠 전이요. 그때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빼주셨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이상한 말한 거? 이상한 말하는 거? 혹시 또 막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빼주셨어요? 네.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죄를 빼주셨을 때? 좋았어요. 라고 좋았어요? 하죠. 그래서 앞으로 죄를 이제 짓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와, 정말 변화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네, 멋집니다. 자, 우리 친구는 하리보가 만인데 두 개를 준 것은 한 명에게 친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는 너를 갖고 하나는 친구를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해볼까요? 죄를 우리가 죄를 완전히 빼워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믿음을 도하자. 목사님이 믿음을 하면 여러분은 도하자라고 외쳐야 돼요. 자, 준비됐죠?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 두 번째는 믿음을 도하자예요. 여러분들이 덧셈을 정말 잘하죠. 하나님 말씀, 자, 준비됐나요? 말씀하면 꽂습니다. 말씀. 자, 말씀. 칼 뽑으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 칼. 히브리서 4장 2절을 찾은 친구는 앞으로 나오세요. 히브리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도록 오늘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을 핸드폰에서 찾아도 봐줄 거예요. 핸드폰 앱에서 찾은 사람도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도 성경을 찾아서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예. 히브리서 4장
2절 크게 읽어보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을 더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써졌죠? 히브리서 4장 2절. 와, 우리 친구 몇 학년 누구예요? 5학년 장승하요. 5학년 장순아, 이렇게 앱으로 빨리 찾아서 정확히 읽으세요. 믿음을 더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두 개를 멋진 선물입니다. 네, 박수.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일 잘하는 부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나갈 때 줄 거예요. 유치부가 될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끝날 때 오늘 제일 열심히 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찾고 찬양하는 친구에게 그 부서 전부에게 선물 하나씩 주도록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열심히, 과연 유치부 친구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우리 모두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무엇을 더해 드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특별한 선물 전기 자전거를 하나 선물해 주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거예요? 의심할 거예요? 의심하면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빠가 사줄까? 아빠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엄마가 사줄까? 나는 엄마 아빠 정말 못 믿겠어. 그렇다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엄마 아빠도 여러분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슬플 거예요. 그런데 아빠,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자전거, 전기자전거 오는 거죠? 그럼, 엄마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마음도 편안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짜가 기다리면서 그날 되면 그 선물을 받을 때 아빠, 정말 꿈 같아. 아빠는 정말 약속을 지켜주시 감사합니다라고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앞으로 갈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너희들이 살 곳이 참 많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만나자. 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천국을 간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는다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를 가신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해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이라고 하는 누구죠? 이름 두 글자? 가롯이라고 하는 누구? 예, 가롯이라고 하는 누구?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할 때 예수님을 체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을까요? 가짜로 죽으셨을까요?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은 가짜로 죽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죽어 썩었고 냄새났고 다시 살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뛰어와서 무덤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에 숨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왔어요. 제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유령이다! 유령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을 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나니 안심하라 제자들아, 나야 나. 너희들이 믿는 예수,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느냐.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자리에 제자 한 명이 없었는데, 뒤늦게 온 사람은, 여러분 부엌에서 엄마 아빠가 김치 자르고 음식 자를 때마다 쓰는 그 도구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건데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라고요? 도마!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뒤늦게 와서 제자들에게, 도마야, 너 어디 주방에서 일하다 왔냐? 너 어디다 지금 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들었고 안아드렸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도마야, 진짜. 야, 너 지금 헛소리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야,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그 돌무덤에 갇히고 커다란 돌 바위가 막아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헛것이 보이는 거지, 헛것이. 너희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헛것이 보이지. 아니야, 아니야, 도마야. 어떻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어떻게 내 말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열 수? 도마야, 진짜야. 내 직접 예수님의 모습과 양손에 못 박힌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 믿음을 도하지 못하겠어. 내 어떻게 그런 믿음을 도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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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도마는 정말 믿음을 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의 이 일이 있는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도마야. 누구세요? 도마야, 날 몰라보겠느냐?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설마, 도마야, 아직도 나를 못 믿겠니? 손을 보여주세요. 옆구리를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 확인해보면 믿겠느냐? 그래, 네 손가락을 꺼내어 만져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라, 도마야. 믿음을 더하라, 도마야. 믿음을 더해. 도마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충만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을 제가 빼버리고 있어서 믿음을 뺐어. 이제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믿음을.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다 같이 믿음을 도와자라고, 믿음을. 네, 정말 여러분 믿음을 더해야 돼요. 죄를 빼자, 믿음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알아야 돼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 앞에 놀라운 교훈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고 믿는 이 믿음이 부끄럽구나. 하나님 말씀만 보고도 믿어야 되고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눈으로 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지 이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얼마나 놀랍나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올려드리죠. 믿음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두 손 모으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모양도 하면서 믿음으로, 율동도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주 들어가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래 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친구 따라서 힘을 같이 해보자.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모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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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잘했어요. 우리 친구 몇 학년 누구예요? 3학년 임주연입니다. 와, 우리 친구 미래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권사님 멋진 친구 될 거예요. 박수. 네. 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부지런히 세 번째 우리를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곱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우리, 야, 우리 성령을 곱하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곱하자. 성령을, 성령을, 네, 우리 성령을 곱해볼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예, 또박또박. 나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떠나면 열매가 없다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몇 절? 5절. 나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누구라고? 가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수야,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이놈의 자식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고 있어. 너 좀 혼 좀 놔볼래? 아니에요. 저 친구하고 놀다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또 아빠에게 먼지가 날 때까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아빠, 제가 오늘 교회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왔다. 너 진짜 교회 안 간 거지? 네, 안 갔고 놀다, 놀이터에 놀다 왔어. 앞으로 교회 가면 너 죽어. 알았지? 알았어요 아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성령을 곱하지 않아서. 성령을 곱하지 않으면 현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늦게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말을 못하고 거짓말로 교회를 안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은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성령님이 일하도록 돕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받을 때 모닥불을 쬐다가 여인들이 아저씨 예수님 제자 봤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지금 하는 말이야? 이 여자가 좀 저리 가. 또 다른 사람이, 아저씨 예수님 제자 맞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아저씨 당신 예수님 제자 중에 킹왕짱이잖아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몰라.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슬피 울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자지 못할 때 한 여인에게,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살아났어야 할 그 말 들 때 가장 먼저 요한과 함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살아났다고요? 그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진짜 살아났다고요? 나이 많은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지만 달리기를 요한과 베드로가 있을 때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요한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뛰었지만 할아버지 베드로는 아무리 힘들어서 도착하기 전에 누가 먼저 도착했죠? 요한이 도착해서 요한은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집중해서, 예수님,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간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간 거야?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40일을 있다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너무나도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들아 나 이제 예수님 제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 나 돈 좀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좀 하고 좀 나도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가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 헤어지자. 예수님의 제자 모임 끝. 그리고 그는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밤이 돼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최고의 실력자지만 고기가 안 잡혀요. 아이 우리 식구들 오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를 쫄딱 굶겠네. 고기야 좀 잡아라. 이리 좀 올라와 봐. 아이 진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짜증을 냈어요. 그때 저 멀찍이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너 옛날 성격 그대로구나. 너 지금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베드로야 왜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헤엄쳐서 앞으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 때 셀 수 없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강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생선을 먼저 잡아 구워놓고 베드로야 어서 와 춥지 이쪽 불 가까이 오거라 배고프지 이 생선 잘 구워졌다 먹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맞이해주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생선을 먹다가 아 그러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아 그렇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 슬퍼서 안 먹어지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렇다니까요. 아,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로 맞이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얼마나 힘 있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 들어가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 넌 내 것이다. 내 것 내 것이 내가 너를 불렀어. 너 내 자식이야 내 자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 제가 성령을 곱했어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나누기를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가지에 붙으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제 우리 나누기. 자, 우리 은혜를 하면 나누자. 은혜를. 예,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4장 35절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말씀! 외치면서 말씀! 말씀! 칼! 다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4장 30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랑을 큰 소리로 나누세요. 사랑을, 은혜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 죄를 빼자. 믿음을 도하자. 성령을 곱하자. 사랑을, 은혜를 나누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은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였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중에 집사님 계신 분, 우리 엄마 아빠 중에 집사님. 와, 예. 여러분 엄마 아빠가 빌립 같은 집사님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빌립이 최초의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마리아로, 이걸 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어디 놀이터, 어디 골목골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있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했어요. 빌립아, 아래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이외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저 베들레헴 밑으로 저 밑에 바로 어디까지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빌립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아 내려가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빌립은 내려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 전하라. 가라, 전하라. 정말 놀랍게 빌립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라에 올라갔어요. 샬롬, 샬롬,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를 읽고 가는 중입니다. 이사야. 그런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네요. 여기 이사야 53장 7절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탈 깎는 양과 같다. 그런데 입을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 털을 깎이는데 울지도 않고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울지도 않고 그가 누굽니까? 빌립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대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죄가 빠집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더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곱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나누어 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기 강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빌립은 물속으로 에티오피안 네시를 데리고 가 그곳에 최초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나누어줬어요. 사랑을 나누어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나누어주기를 원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죄를 지었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게 죄가 빠지고 믿음을 더하고 성령을 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제일 잘하는 반에게 복음 백신 바이러스 비행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전도주와 함께 하리보를 담았는데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의 믿음은 쑥쑥 자라기 원하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쑥쑥쑥 자라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